찌꺼기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좋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참기름 같은 경우는 그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는 니그난 성분들이 그 찌꺼기 가라앉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꼭 흔들어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거 갖고 좀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볶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만들 때 볶아서 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짤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볶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볶는 과정 중에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들기름의 경우에서도 볶는 과정 중에 CLA라고 하는 원래는 없던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CLA가 그 항암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뭐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볶아서 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깨방송하고서 질문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중에 류순애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인데 대장암 수술하시고선요 들깨 참깨를 이용해서 반찬을 굉장히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깨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은지 하는 궁금증입니다. 네. 뭐가 좋을까요? 대장내시경을 하다 보면